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질문은 추천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 전에 그 92번째 포트폴리오 이걸로 끝내자라는 이제 요 비디오의 댓글로 달린 건데, 여기 보면 추천서도 MDES 또는 DDES, 그 GSD에 있는 프로그램이죠. 다른 학교도 MDES, DDES가 있어요. 어쨌든 MDES, DDES를 졸업한, 이거 어떤 의미를 보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교의 프로그램 졸업생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변에 해당 과를, 학교의 그 과를 졸업한 분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봐요. 사실 제가 이거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냥 댓글로 남겨드리려고 쓰다 보니까, 아, 비디오로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찍는데, 저희 그 Q&A, 특별히 이제 유학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드릴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라고 그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우리 인생사 그렇듯이 수능 문제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은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저의 생각과 틀, 내가 왜그 생각과 그 결과에 다다랐는지에 대한 그 리즈닝 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개개인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사고, 이런 것들을 나눈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비디오가 특별히 이제 레퍼런스, 그러니까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추천서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제 개인적인 답을 드리기 앞서서 한번 레퍼런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그 미국은 진짜 학연 지원이 정말 심한 지역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하겠지만 한국보다는 더 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사람들 탈조선 이야기하죠. 뭐 부동산 최악이다, 뭐 취직 안 된다, 처우가 안 좋다, 뭐 정리해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 한국은 천국입니다. 이거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해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냥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힘드니까 어떤 몇몇의 뉴스 쪼가리들을 보고, 아, 해외가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혹은 선택적으로 이미 자기가 얘기할, 웅변할 주제는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것만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지, 사실 한국은 천국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예, 특별히 일반 사람들한테. 그리고 돈 많으면 천국이란 얘기도 있긴 있지만, 우리 같은 흑수저들한테는 한국이 천국이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조점이 차이죠. 예, 어쨌든 그 미국 사회에서는 막말로 얘기해서 그 사람 죽인 다음에 저기 바깥에 어디다 묻어놓으면 몰라, 못 찾아.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FBI 나오는 영화 같은 것들도 찍어놓은 이유가 검거율이 하도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 브레인워시 시키는 용도로 드라마에 썼다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다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저는 요즘은 무슨 생각도 드냐면 총기가 허용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스스로가 보호해야 돼. 그런 사회에 어떤 의미로 보면. 대도시에 살면 모르는데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은 사고를 치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리면 아무도 못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삼면이 바다고 딱 막혀져 있는 사회보다는 더 학연 지원을 따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개런티가 안 되는 거야. 같은 학교 나왔어? 같은 직장 나왔어? 그러면 좀더 팔이 안으로 굽듯이 좀더이 레퍼런스,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는 사람에게 좀더 신용이 가는 그런 사회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멘탈리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만의 어떤 복잡 미묘한 그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렇다는 거지,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드미션 프로세스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어떻게 작동된다고 단언할 순 없다라는 걸 제가 첫 번째로 적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화시켜가지고 따다닥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 수치화시키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졸업생들의 추천서를 받아오면은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또 아닌 것 같다고 생각도 들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MIT 있을 때그 친구들한테도 들었었고, 또 하버드 갔을 때도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이게 결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쭉 보고 포트폴리오 쭉 보고 레커멘데이션도 쭉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나의 어떤 바이어스가 작동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왔어.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추천서를 써준 그런 학생이 또 왔어. 그럼 신뢰가 가겠죠. 근데 학창 시절 때 진짜 못했던 애 이름이 기억이 나. 근데 걔 추천서를 받고 왔어. 그러면 이것도 나쁜 바이어스가 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왜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천서 써주시는 분들도 봤어요. 예, 약간 카더라 통신으로. 내가 얘를 추천서 써주는데 얘는 한몇 분지에 속하는 애다. 몇 탈에 속하는 애다. 얘는 진짜 상위 5% 아니다. 얘는 상위 10%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약간 통해서 인다이렉트리 압박을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봤고. 그러니까 이제 나 이런 사람이고 내가 얘를 추천해 주는데 얘는 꼭 붙여줘라. 쟤는 진짜 5% 안에 든다. 1% 안에 든다. 이제 그게 얼만큼 그 사람들한테 작동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드미션 커미티가 되게 스마트합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고 거기다 적은 교수님들이고 이런 것들을 많은 피드백들이 매해 쌓여있는 분들이야. 이런 조합들을 뽑아봤어. 요번에 1년 지나면 대충 평가가 되잖아요. 요번에 이런 거 뽑아볼까? 이런 것들 매해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보다는 더 스마트하게 뽑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겉포장지에 속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질문자가 주신 것처럼 크게 작동되는지 궁금합니다라면 저는 예스라고 볼것 같아요. 작동되겠죠. 예. 왜냐하면 다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주면은 내 학생들이 추천해줬으면은 좀더 긍정적으로 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동문이 추천서를 작성해 주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나온 모교가 있다고 친다면 거기를 경험을 했잖아. 그 모교의 시스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강점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더 디테일을 많이 추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아, 이런 학생들이 갔을 경우에는 내가 우리 시스템을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그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게 읽힐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드미션 커미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얼만큼 구체적이고 얼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졸업하신 분한테 받으면 좀더그 학교에 이 학생이 왜 필요한지, 왜 피팅이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웅변할 수도 있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하여튼 모든 조직이 그러하잖아요. 예, 군대도 마찬가지고 미리 나오신 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여기 좋은데야. 이렇게 하면 좀더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함정이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추천서를 잘 써줬어. 근데 포트폴리오가 못 받쳐줘. 레지메가 못 받쳐줘.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레커멘데이션은 정말 잘 받았는데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 이런 거좀 되게 안타깝죠. 왜냐면 내가 준비가 안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졸업자가 써줬을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학교랑 나의 강점을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는 사실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 영어는 멋을 잘 봐야죠. 그 뒷부분. 그러나, 졸업생 동문이 추천을 해줬긴 하더라도 이게 내용이 없어. 그런 케이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막 되게 짧게, 아, 이 학생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한5% 안에 든다, 1% 안에 든다, 뽑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10%다, 20%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나의 어떤 추천서의 능력, 그 추천 바를 이제 있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에 대해서 다 알고, 이 학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내가 1% 안에 들어간 학생이니까 뽑아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아보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어떤 아카데믹 페이퍼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어떤 하여튼 이 글로 커뮤니케이션 했을 경우에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추천을 해줘도 솔직히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 연결고리가 별로 없는데 딱 읽어보면은 티가 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겉핥기다.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석사를 했어요. 석사를 했는데 그 교수가 뭐 미국에 있는 모 대학교를 나왔어. 그럼 그 대학교에 나온 그 교수님이랑 나랑 2년 동안 내가 그 밑에서 한국에서 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레커멘데이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그걸 안 쓰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왜냐면은 그게 레커멘데이션 쓸때 알게 모르게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약간 이런 육하원칙에 맞춰서 내가 얘랑 어떤 관계고 얼마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어떤 관계였으며 얘를 어떤 입장에서 내가 얘랑 같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돼요. 사실 그냥 내가 얘 개런티해 얘 뽑아줘. 이거는 강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짧으니까. 하지만 내용적 측면을 봤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좋은 레퍼런스를 보진 않아요. 예. 구체적이어야 돼요. 미국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생활해보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려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친분도 없는데 그냥 써달라 해가지고 그냥 받았어. 보면은 디테일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받긴 받았는데 그냥 얘는 좋은 학생이고 가서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거기 졸업했기 때문에 거기 학교의 사정은 잘 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나의 경험들 통해 봤을 때 이런 학생들이 가면은 이런 것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강력하다고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졸업생만이 써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약이 될까 독이 될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큼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레커멘데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티븐 호킹 박사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레커멘데이션을 받았어. 그래서 어디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해.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예를 들면은 아, 내가 얘탑1% 안에 드는 학생이고 꼭 추천해줘. 꼭 붙였으면 좋겠어. 물론 스티븐 호킹, 뭐 노벨상을 탄 사람, 뭐 대통령, 누구나 아는 기업이 이런 사람들은 파워가 다르죠. 한 줄만 써도 되긴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던 추천서와 또 다른 추천서는 얘 붙여줘 하면서 내가 얘랑 2년 동안 같이 연구를 했고 연구 중에서 뭐 어떤 뭐 연구를 했을 때이 친구가 이걸 했고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얘가 이런 것들을 풀어서 나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었고 이 학생 같은 경우 이런 강점 이걸 되게 구체적으로 스티븐 호킹이 나열했다고 치자고요. 이 추천서는 정말 이건 학교에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추천서인 거야. 그렇잖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패셔네이트하게 다 적어가지고 준 거거든. 전 추천서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추천서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추천서 해줘 이게 아니라 이 추천서 같은 것도 이게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 구조가 있고 그 내용, 그 다음에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안 됐을 경우에 이 파워를 갖는 거지 단순하게 추천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추천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써서 줘야 돼. 써서 주면 이거를 사인만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추천서 쓰면은 대충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추천서 쓰는 비디오를 브레인스토밍 해놨다가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써서 줘요. 예, 느낌상.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오신 분들이 자기가 써서 막 이렇게 주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제가 시드니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써서, 드래프트 써서 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컬쳐야. 회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써야 돼.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났고, 얼마큼 알게 됐고, 어떤 관계였고, 어떤 일을 했고. 예. 거기서 몇 개의 강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리서치 능력을 강조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위기관리 능력을 강조하고 싶다거나 한 패러그램씩 빼가지고 그 사건들을 적어놓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강점이 있고 너네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얘는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고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봐왔는데 이거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웅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이 학교 나갔어. 뭐 하버드 박사인데 뭐 레코멘데이션 so what? 예, 그게 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슈퍼바이징 했을 때 얼마큼 간다. 그러니까 얼마큼 중요한 입장에서 나를 잘 봐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응변해 줬냐. 여러분 이런 얘기도 되게 흔해요. 명문대학교 출신의 레코멘데이션보다도 내가 2년 동안 패스트푸드에서 일을 했어. 그럼 거기 점장한테 되게 떨어한 레코멘데이션을 받는 게더 중요하대요. 미국 사회에서는 아마 되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게 껍데기도 껍데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레지메랑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나타난 그 히스토리 안에서 내가 어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나의 셀링 포인트를 잡았으면 그 셀링 포인트들을 어떤 제3자가 웅변해 주는 거란 말이야. 예,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좀더 디테일한 어떤 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추천해 줄수 있는 정말 어떤 진심이 담긴 게 느껴지는 거지. 글이라는 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진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대통령 아니면 뭐 글로벌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 아닌 이상에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오히려 학교 졸업생들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한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드리고요. 제 생각을 좀 드려보면은 내 포트폴리오, 레주메 쭉 흘러오고 자라왔던 과정들 있죠. 나의 관심사랑, 커리어가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3자의 입장에서 대리호소를 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물론 있으면 좋겠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대학교의 출신의 사람과 최소한 한 6개월, 1년 혹은 2년 정도 같이 연구를 하던 사재기 기간이 있던, 아니면은 직장의 상사랑 어떤 그 직원 그 릴레이션십이든 어떤 관계성이든 좌우지간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면 더 아름다운 시츄에이션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없다 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네 인생 그러듯이 없단 말이야. 이런 거 찾아보면. 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쵸? 다리가 없으면 무릎으로도, 무릎이 없으면 몸뚱이라도 이렇게 기어서 가야 된다는 거지. 전진을 해야 돼요. 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의 걸 짜서 최선을 다해서 하얗게 태워가지고 한 걸음. 그 다음에 하얗게 태워서 또한 걸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하얗게 태워서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후회가 없습니다. 미련도 없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진짜 되게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도 좋은 말이 하얗게 들어온 거지. 진짜 속된 말로 아 진짜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하면은 그 다음에 오케이 받고 자 받고 또한 걸음 또한 걸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그 점철된다 그러지. 그한 점들 한 점들이 이렇게 점철되면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큰 어떤 그 인생의 그 실력이 쌓이지 않나, 실력의 커브의 처가 그려지지 않나. 이게 상향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하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주 마지막 조언은 없으면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찾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죠. 어드미션에 관해서는 내가 얼만큼 유니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너희 프로그램이 나의 이런 어떤 색깔과 경험과 맞닿았을 때 이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데 나에게 기회를 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딜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났어. 너나 같은 학생 놓치면 너네 학교가 실력이 없는 거야.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게. 네? 그래서 나한테 어드미션을 줘라. 내가 너희 학교를 위해서 실력을 발휘해 줄게. 네? 약간 이런 느낌도 좋다. 그러니까 막 따라가고 막 그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수만 개 애플리케이션을 볼 거란 말이야. 과연 어떤 게 여러분들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더 각인시킬 때좀좀더 좋은 전략일 거냐 이걸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지. 아마 이러한 결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학 관련돼 가지고 했던 비디오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결일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저기 티스토리 보면은 제가 진로 상담, 취직, 유학 그 컴퓨테이션 관련된 이제 탭을 모아놨죠. 그래서 쭉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유학 관련된 좋은 팁들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SOP도 사실 보세요. SOP를 쓰는 방법이 사실 레커멘데이션 쓰는 방법과 많이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쭉 보면은 이제 질문들 제가 쭉 모아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특별히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추천해볼까요? 추천? 추천서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데.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그 유학 준비하는 것이 좀더 좋냐에 대해서 그 멘탈리티를 배우라는 거야. 제가 이 비디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쪽집게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수능 문제처럼 사지 선다, 오지 선다가 아니야.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진짜 확률 문제고 나이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뭐냐에 대해서 어떤 강조점을 둘 거냐에 대해서 전략이 다 바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들을 쭉 보면서 아, 이런 멘탈리티로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조언을 선배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이렇게 유학 관련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진짜 힘들게 나이 먹고 돈 제가 다 벌어가지고 영어 공부 다 패스해가지고 와서 유학하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전공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제 유학 경험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나름 이 멘탈리티가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5년 정도 후배들이랑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인컬리지도 많이 드리고 하면서 꽤꼭100%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GSD나 뭐 여러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메일 주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정보 공유하고 저도 사실 아무나 도와드리진 않거든요. 열심히 해주시는 분 도와드리거든요. 왜냐면 저도 에너지가 한정적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와요. 어드미션 받았다. 막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선물 사갖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졸업했다고 또 연락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취직했다고. 지금 이 질문자분들도 되게 열심히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저의 어떤 노력에 저희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조언을 드리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어드미션 받았다, 졸업했다, 취직했다 이런 피드백도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멘탈리티를 조금 갖고 앞서 제가 비디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대충 보여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준비할지, 레커멘데이션, 레쥬메 이게 다 같은 이야기거든 사실. 예. 레커멘데이션도 마찬가지고 레쥬메, 포트폴리오 다 이게 강조점의 차이고 어떤 형식의 차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예. 그런 멘탈리티가 이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산업에 좋은 인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